우리 지금 건승매 씨 딸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걱정돼서 지금 네. 문의를 하셨잖아요. 맞아요. 그 네.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은 건가요? 어머님이나 아버님 중에 한 분이 당뇨가 있으면 한 10에서 30% 정도 그 자손에서 당뇨병이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엄마, 아빠 두 분 다 당뇨가 있으면 최대 40%까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또 최근에 논문들을 좀 보니까 아버지가 당뇨인 것보다 어머님이 당뇨, 모계 쪽이 당뇨인 게 자손이 당뇨가 생길 위험이 좀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어서 한 따님은 한 25%에서 30% 정도는 일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당뇨 발생의 위험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따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졌어 갑자기. 우리 옆에 있는 따님, 지금 따님의 식습관이 네. 엄마의 당뇨 진단 네. 전 식습관이랑 비슷한가요? 탄수화물을 좋아해요. 예를 들어서? 과일 말고 탄수화물. 예를 들어서? 뭐 밥이나 떡이나 빵? 뭐 피자. 피자. 초콜릿, 초콜릿. 초콜릿. 따님은 지금 보니까 젊으신데, 어리신데 좀 통통해요. 그쵸? 약간 네. 돌직구 맞은 거 같아요. 네, 통통해요. 후천적으로 살이 찌면 그 살이 찌는 걸 혈당이 또 올라갈 걸 많이 먹으면 그걸 해결하려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자꾸 더 나와요. 난 능력이 좋으니까. 잘 타고 났으니까. 근데 몸에서 인슐린이 많으면 많을수록 살이 계속 쪄요. 악순환인 거지.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서 인슐린이 많이 먹어가지고 칼로리가 높은 걸 먹다 보면 인슐린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? 많은 인슐린 살을 또 찌워. 살을 찌면 또 혈당이 높으니까 더 많은 걸 인슐린 필요하게 되고 그런 과정으로 계속 살이 빠지기가 더 힘든 거예요. 당뇨 예방 1번은 체중 관리예요.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. 체중을 줄이려면 먹는 거와 운동을 안 하면 절대 줄지 않겠죠. 그거 너무 어려워. 당뇨병이 두려운 모녀를 위한 엄지 군단의 팁. 엄마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고 딸은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